안녕하세요. 청담마디 신경외과 부원장 김용광입니다. 오늘은 부진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진피로증후군이란 우리 몸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체 내부 환경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트레스는 이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체온, 혈압, 그리고 전해질 등 우리 내부 환경들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은 신경학적으로 그리고 호르몬으로 조절이 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이런 스트레스적 상황을 대응해서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또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호르몬의 체계도 이런 스트레스에 대응합니다. 여기서 부신이라는 장기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부신은 피질과 수질로 이루어져 있고 피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안드로겐을 분비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당 대사와 관련이 있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는 미네랄 균형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안드로겐은 성 호르몬의 작동을 하게 됩니다. 부신 수질에서는 카테콜라민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부신 장기가 지속적으로 이런 여러 호르몬들을 분비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게 되다가 결국 부신 장기가 지치게 됩니다. 이를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 증상. 이렇게 부신이 지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밝은 빛의 동공이 30초 이상 수축하지 못하고 확장되어 빛에 민감한 상황이 이르게 되며 수면 장애가 생기고 손과 발이 차갑게 느껴지며 주의력 결핍 등이 생깁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에너지 생성에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으면 부신과 관련된 인대가 약하게 되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목, 무릎, 골반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발목, 무릎, 골반 통증이 있다면 부신피로증후군을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